3.1절을 맞아 크고 작은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광화문 일대에는 수만 명이 모였고 이 집회가 도로 행진으로 이어지면서 한때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에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정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8차선 도로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3.1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연 겁니다. 대한민국 자유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경찰 추산 집회 참가 인원은 4만 명.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찬 세종대로 일대는 바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합니다.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진보단체도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점심 무렵 광화문 일대에 인파가 한 번에 몰리면서 경찰은 세종대로 전 차선을 모두 통제했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도 너무 큰 방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일반 통행으로 바뀌어가지고 움직이기 너무 불편하고 해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조금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오후 4시가 넘어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쪽으로 행진까지 하면서 광화문과 용산 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었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가 열렸고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3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